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는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입니다. 이 1차 인도차이나 전쟁은 또 다른 말로 베트남 독립전쟁이라고도 불립니다. 1946년부터 1954년까지 벌어졌던 프랑스와 비엣민 간의 전쟁으로 프랑스 베트남 전쟁 등으로 불립니다. 1930년에 있었던 민족주의 세력의 무장봉기가 실패로 끝나자 독립운동의 주도권은 공산주의 세력으로 기울었고 그 중심에 호치민이 있었다는 거 제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죠. 제2차 세계대전 발발과 함께 프랑스 본토가 독일군에게 점령당하자 총독부는 연합군의 지원 요청을 했으나 도리어 일본군에 의해 점령을 당하게 되면서 인도차이나의 운명은 최악의 형태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공산주의 세력은 민족주의자들과도 손을 잡고 통일전선을 구축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1941년 인도차이나 공산당을 창설한 호치민이 30년간의 해외 망명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해 결성한 베트남 독립 동맹인 비엣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엣민이라는 건 베트남 독립 동맹 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비엔민은 식민지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의 지지를 얻어서 유격대를 조직하고 일본과 프랑스를 동시에 공격하게 됩니다. 그들은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변변한 개인 화기조차 갖추지 못했지만 식민지 조국을 독립국가로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뭉친 용사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이 독일의 패전이 가까워지자 명호작전으로 인도차이나 지역에 비시 프랑스군을 격파하고 필리핀을 탈환한 미군이 베트남에 상륙하는 경우 프랑스 군대가 이에 호응하리라는 우려 속에 무력으로 실권을 장악한 뒤 베트남의 독립을 약속하고 응우엔 왕조의 마지막 황제였던 바오다이를 내세워서 인도차이나 반도 전역을 묶어 괴뢰국인 베트남 제국을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일본이 무력으로 우리가 여기를 장악한 다음에 너네들 독립하는 거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일본을 믿어? 근데 믿었어. 황제는 이걸 믿었어. 그래서 일본이랑 손을 잡은 거예요. 자, 하지만 이건 이름뿐이었고 베트민은 행정의 공백을 틈타서 농촌과 도시의 선전활동을 통해 이미지 구축과 조직의 확대에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결과 베트민은 베트남의 독립을 가져다 줄 거국적 단체로 인식이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 8월 일본의 관동군대가 소련 연합군에 패하고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차례로 원자폭탄인 리틀보이와 팬맨을 투하하면서 8월 13일 일본이 항복을 선포했고 이에 베트민은 총궐기를 선언하고 8월 19일 하노이에서 대대적인 시위를 벌이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영향이 사이공까지 가게 됩니다. 이어 8월 25일에는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그렇게 8월 30일에는 후에에서 바오다이 황제로부터 권력과 권위를 넘겨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트남 사람들은, 베트민들은 답답했던 거예요. 황제가 뻔히 봐도 거짓말인데 저 일본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일본군이랑 손을 잡아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망쳐놨다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권력을 뺏어온 거죠. 그렇게 베트남 독립연맹은 일본의 괴뢰국가였던 안남의 응우엔 왕조를 전복시키고 베트남 전역에 통치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8월 혁명입니다. 8월 혁명 결과 하노이에는 곧 공산정권이 수립되어 이후 베트남 역사의 전개 과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호치민은 1945년 9월 2일 하노이에서 자신이 쓴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고 독립을 선언한 뒤 베트남 민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고 모든 외국군의 철수를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당시 베트남의 북쪽에 진주하고 있던 중국군은 약탈과 강간을 일삼고 있었고 프랑스는 끌레르 장군의 지휘 아래 육군 5만 명이 남부에 파병이 되어서 이 남부에 있던 프랑스군이 점점점 북부로 진군을 한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에서 호치민은 먼저 중국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프랑스 정부랑 협상을 해 마침내 그들로 하여금 베트남을 자유국가로 승인하는 데 성공을 하면서 1946년 1월 베트남 전역에서 실시된 국민투표 결과 호치민이 대통령으로 선출이 됩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베트남의 국민투표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만 명으로 상한선 못 박았던 합의를 갑자기 무시해버리고 베트남 주둔 프랑스군 병력을 갑자기 15만 명으로 대폭 확충하게 됩니다. 자, 베트남의 국민투표 무시와 더불어 서로 간의 합의를 무시한 이 상황에서 긴장감이 점점점 고조되었고 그해 11월 23일 북부의 항구 하이폭만에 입항하는 선박에 부과하는 관세에 대한 법적 권리를 둘러싸고 양국 간의 협상이 결렬되자 프랑스군은 하이폭을 폭격해 수백 명의 민간인이 사망하는 참사를 벌이게 됩니다. 더군다나 12월 19일에 대통령 관저를 포위한 프랑스군이 호치민 대통령과 보잉얍 장군을 체포하려 하자 이에 비엔민이 일제히 봉기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1946년 12월 이후 전국적인 무력 충돌로 번져서 8년간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배경이 대충 이해가 되시죠? 프랑스가 식민 지배를 했었고 이에 벗어나기 위해서 막 발버둥을 치다가 호치민이 빰 하고 나타났고 여기서 이제 막 일본이랑 막 투닥투닥 하면서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아니야 필요 없어 이러면서 호치민은 막 여기저기서 이렇게 들고 일어났고 나름대로 후에에서는 응우엔 왕조가 야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일본이 우리를 도와준댄다 손 잡자 이렇게 해가지고 괴뢰국가가 빰 하고 세워지고 근데 여기에서 비엔민들이 다 화가 나가지고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왕이 잘못한 것 같다 우리가 이 권력을 뺏어오자 이렇게 해가지고 비엔민들이 막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이 왕을 내려서 전국적인 투표 결과 호치민이 대통령으로 빰 하고 선출이 됐어. 그래서 아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잘 되는구나 이제 중국인들 딱 몰아내고 밑에 프랑스인들 딱 몰아내면 우리나라가 이제 완전히 독립국가 되는 거야 빰 하고 있는데 아니 이게 뭐야 갑자기 프랑스인들이 협상을 했던 걸 갑자기 결렬시키면서 너네들 대통령을 우린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프랑스군이 하이폭만에 폭격을 가하게 되면서 들고 일어나게 된 거죠. 그렇게 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러자 프랑스는 베트민과의 전쟁을 국제공산주의 팽창을 막기 위한 반공전쟁이라고 선언을 하고 베트민들의 무장 게릴라들을 철저히 색출하고 소탕하는 작전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 전쟁 초반 거의 맨손이나 다름없었던 비엔민은 도시 지역에서 쫓겨나서 게릴라전을 막 벌이면서 프랑스군이 도시를 중심으로 세력을 확보했다면 베트민은 지방과 농촌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갑니다. 그렇게 베트남 사회는 낮에는 프랑스, 밤에는 베트민인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1947년 2월에는 후에가 함락된 후에도 프랑스의 무조건 항복 요구를 거부하고 산악지대로 근거지를 옮겨서 계속해서 항전을 이어나갑니다. 그 결과 마침내 1947년 가을 비엣밭 지역에서 프랑스군의 진격을 저지시킨 비엔민군은 이듬해부터는 반격으로 전환하고 식민지배에 반감을 가진 시민들과 농민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반격을 시작합니다. 이에 수세에 몰리기 시작한 프랑스는 미국에 지원 요청을 합니다. 아니 근데 아까는 미국이 식민지배를 반대한다고 베트남을 도와주지 않았나요? 그쵸? 아까는 지지했던 나라의 적국을 왜 갑자기 지금 도와주는 거죠?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격화되자 미국은 호치민의 요청을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프랑스의 편을 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원했던 베트남은
공산주의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엔민을 지원했던 것도 사실 일본이랑 맞서 싸우기 위한 목적이 좀 더 컸지. 이렇게 막 정말 이 베트남을 도와주고 싶어서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소련이랑 냉전에 접어들자 미국은 공산 베트남의 출연을 꺼리면서 뒤에서 깨작깨작 프랑스를 돕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병력을 지원하진 않지만 계속 물자를 지원하는 식으로 프랑스를 도왔고 1951년에 접어들면 미국이 후원하는 물자가 약 80%를 차지할 정도가 돼요. 자, 한편 이 사이에 프랑스는 바오다이왕을 복위시켜서 1949년 6월 남부 사이공에 친프랑스 괴뢰정부를 수립했고 1949년 10월 중국 본토에서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인 중화인민공화국이 최종적으로 승리해서 이제 북경 측에서 군사적 지원이 가능해진 거예요. 자, 그러자 중국의 공산주의자들은 비엔민군에게 힘을 실어주기 시작해요. 갑자기 나라 대 나라가 아니고 이념 싸움이 된 거야, 지금. 그래서 미국은 프랑스를 그래서 갑자기 도와주고 중국은 비엔민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의 공산주의자들은 비엔민에 힘을 실어주며 비엔민들은 박격포와 곡사포 등의 장비, 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었고 하노이 정부 측은 이를 바탕삼아 총반격에 나섭니다. 하지만 프랑스군은 최신식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력면에서는 아무래도 압도적이었고 1951년 1월에는 하노이를 탈환하기 위해서 육군 4개의 사단을 투입해 비엔민의 공세를 네이팜탄을 이용해서 막아냅니다. 근데 네이팜탄도 미국이 지원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거를 거의 참전을 한 거나 다름없는 거야. 자, 이때 비엔민군은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1951년 2월 비엔민군의 총공세는 실패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프랑스군의 상황도 마냥 좋지만은 않아서 총공세 방어에는 성공했으나 딱히 진전은 없는 상황이었어요. 야금야금 밀고 들어오는 비엔민군에 의해서 전반적으로는 오히려 영토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한편 1951년 2월 베트남 민주공화국 전국대회에서 비엔민은 제국주의의 타도, 독립과 통일의 완수를 외치면서 사기가 고조된 것에 반해 프랑스는 살랑 장군이 1952년 10월 3만여 명에 달하는 병력을 홍강 삼각주에 투입하고서도 병력 부족과 보급의 난조로 베트남 정부에 큰 타격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어 1953년 7월에는 나바르 장군이 후임으로 임명이 됐는데 이때 이미 프랑스군은 병력이 크게 모자란 데다 정보면에서도 호치민군이 프랑스군의 이동 상황을 이미 다 경로를 파악하고 있을 정도로 크게 열세에 있었어요. 자, 그래서 당시 비엔민군의 사령관 보윙얍 장군은 혹은 보구위엔지압이라고도 해요. 보윙얍 장군은 프랑스군을 격퇴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 작전론을 펼칩니다. 자, 1단계는 비엔민군이 충분히 보강될 때까지 후퇴하고 2단계, 중국군으로부터 장비 지원을 받아 서서히 공세로 전환하고 3단계, 프랑스군을 결정적으로 공격, 경멸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는 결정적 시기를 위해서 힘을 축적시키는 한편 메콩강 삼각주 및 사이공 주위 지역에서 게릴라 활동을 전개하고 인접국인 라오스 공산주의자들과 협력해서 라오스 국경 지역 내에 병력을 준비시킵니다. 이건 라오스를 이용해서 중부 베트남을 우회해 코친차이나의 비엔민 게릴라 부대와 힘을 합쳐서 사이공의 바오다이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한 거였어요. 자, 그리고 마침 한국전쟁이 휴전된 직후 비엔민군은 중국으로부터 차량, 야포, 대공포, 기관총 등을 포함한 최신 장비를 대량 지원받았고 잘 무장된 병력 12만 명을 보유했으며 또 언제나 차출 가능한 그만큼의 예비 병력을 시골에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프랑스를 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한편 프랑스군도 비엔민이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할 동안 땡땡이 치고 논 건 아니라서
계속해서 병력을 증강시키고 미국으로부터 무기 원조도 받아서 뭐 사령관 나바르의 지휘 아래서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엔민군에서 이 보잉역 장군이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면 이번에는 프랑스에서 나바르 장군이 또다시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비엔민이 북부 지역을 거의 장악하고 베트남과 중국의 국경지대를 완전히 장악한 후에 라오스까지 침공하려는 시도를 하자 프랑스는 다시 한번 비엔민에 치명적인 타격을 줘서 전세를 역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강력한 방어력을 자랑하는 요새를 거점으로 해서 빈약한 무장과 장비를 가졌던 비엔민을 상대로 전투를 벌이면 화력에서 5위에 있었던 프랑스 육군이 쉽게 우세해질 거다라는 계산이 있었어요. 나바르는 적절한 결전장을 찾아서 그곳에 보잉역 군대를 끌어들인 다음에 결정적인 타격을 빡 하고 가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곳이 어디냐? 그렇게 선택된 곳이 바로 이 북서부 지역인 디엔비엔프입니다. 딩빙프라고도 불리고 디엔비엔프라고도 불러요. 이 계곡은 라오스 국경에서 30km, 중국 국경에서 120km, 그리고 하노이 서쪽에 160km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이 디엔비엔프에서의 결전은 엄청나게 큰 도박이었어요. 진짜 드립돼서 함정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자, 하지만 프랑스는 쫄지 않아. 프랑스는 적진 한복판에 빡 하고 강화를 해서 주둔지를 뚫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나름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주둔 병력은 물론이거니와 본국에서 지원 가능한 거의 모든 병력, 장비, 물자를 총동원했고 이에 공수부대를 주축으로 한 정예부대가 결성이 되면서 투입 병력만 약 15,000명, 지원병까지 합치면 약 2만 명 정도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장비 역시 뭐 견인곡사포 28문, 경전차 10대, 뭐 프랑스 공군 전투기 270대, 수송기 100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만반의 준비를 다 끝내고 1953년 11월 20일 작전명 카스토르를 개시합니다. 현지 공수 강화에 성공한 것을 시작으로 순식간에 전체 병력을 수송하는 데 성공했으며 즉시 비행장 건설, 전초기지와 요새를 건축을 했으며 병력을 다다다다다 배치를 합니다. 하늘을 뒤덮다시피 하면서 낙하하는 공수부대의 위용에 적은 크게 당황하겠죠. 자, 그래서 순식간에 바바바바박 막 설치가 되고 막 비행장 막 날라다니고 막 사람들 막 전초기지 막 건설하고 막 여기저기 병력을 쫙 뿌리니까 이제 프랑스군은 그렇게 생각했겠지. 역시 생각대로군. 뭐 베트남 사람들이 해봐야 뭘 하겠어. 이렇게 생각했겠죠. 지금까지는 먹혀들었죠. 딱 생각대로 됐죠. 나바르 장군의 생각대로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베트남 서북부 산간지역인 디엔비엔프에 주둔지를 설치를 했으나 문제는 이 요새가 너무 외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비행기로만 병력이랑 물자의 수송이 가능한 거예요. 길로 못 와요. 여기가 너무 외진 곳이라. 하지만 이 나바르 장군은 화력으로 모든 걸 뚫어버리고 일주일 만에 4,500명의 수비대를 집결시키고 견고한 방어진지들을 구축해서 물자, 장비, 병력을 증강시키면서 프랑스군의 우세한 화력과 공군력을 통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라면서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확신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승리는 여자와 같아서 덮치는 방법을 아는 사람에게만 몸을 맡긴다. 그러면서 이미 머릿속에서는 샴페인이 빵 하고 터진 거야. 크, 이겼어! 라고 생각했는데 보잉역 장군 만만치 않아요. 그는 이미 프랑스가 결전을 시도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서 전력을 비축해놓고 있었고 프랑스가 디엔비엔프로 전력을 투입하자 곧바로 3개의 사단을 디엔비엔프로 집결시키면서 사단 병력뿐 아니라 민간인들까지 가세해서 이 딩빙프로 가는 도로를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프랑스군은 야 우리는 수송기 있다 이러면서 수송기에서 바바바바방 떨어뜨리면 우리는 도로로 간다 이러면서
도로를 막 확장시키기 시작하는 거야. 민간인들까지 막 가세해가지고 도로를 막 확장해. 걸어가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장군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했고 승산이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그의 가장 큰 이점이 무엇이었냐? 바로 그들이 싸우는 곳이 베트남 땅이라는 거예요. 비엔민은 프랑스군 병력 배치를 훤히 알 수 있는 정보망을 갖고 있었고 이 보윙엽 장군은 디엔비엔프 계곡을 둘러싼 고지 일대의 대병력을 집결시킵니다. 여기가 내 홈그라운드야. 여기가 내 나와바리야. 병사들은 폐타이어로 만든 슬리퍼를 신고 밥을 한 공기를 먹고 주로 밤에 강행군을 했기 때문에 하룻밤에 50km를 행군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들까지 동원이 돼서 무기를 인력으로 옮기거나 이 무기를 부품 단위로 분해를 해서 정상에서 재조립하는 식으로 설치를 했고 자전거를 개조해서 수백 킬로그램의 군수 물자를 운반을 하는데 만약에 산악 이동 중에 타이어가 터졌다! 타이어가 손상이 됐다! 그러면 자전거 버려? 아니지. 자전거도 우리 소중한 물자거든. 헝겊을 말아가지고 타이어 대신 끼워. 그래서 밀어. 자,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집념을 보여줍니다. 당시 프랑스의 수비대는 지원병까지 약 2만여 명이 모여서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윙엽 장군의 군대는 보병사단 4개, 기갑사단 1개로 총 병력이 4만 8천여 명, 약 5만 명에 달합니다. 프랑스군 한 사람을 비엔민군 2명이 붙어서 한 대씩 때려도 옆에 남아요, 사람이. 자, 그리고 밤에만 이동을 하면서 우거진 밀림이랑 산악지형을 통해 은폐 엄폐를 막 하고 다녀. 그래서 호치민 정부군은 프랑스군에 발각되거나 저지당하지 않고 그대로 이거를 물자를 들어서 정상까지 옮기는데 프랑스군은 이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나바르는 공군력으로 적 보급 및 통신망을 분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총 70대가량의 항공기로 숨어있는 적을 모두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나름 수색 정찰을 한다고 했는데 요 좁은 계곡 내에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밀림 사이를 막 뛰어다니면서 포위망을 좁혀오던 비엔민의 존재를 알 리가 없었죠. 자, 그래서 1946년 뉴욕타임스의 한 인터뷰를 보면 프랑스와 베트남의 전투는 코끼리랑 호랑이와의 싸움이 될 것이다 라면서 호랑이가 가만히 있는다면 코끼리가 짓누르겠지만 호랑이는 낮엔 밀림에 숨어있고 밤에 나타나서 코끼리의 가죽을 찢어놓고 다시 어두운 밀림으로 뛰어들어갈 것이다. 코끼리는 이에 천천히 피를 흘리며 죽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한 기록도 있어요. 당시 프랑스군은 몇몇 언덕에다가 요새를 구축하고 있었는데 요새랑 비행장을 수비하기 위해서 진지를 조성을 해놓긴 했으나 약간 불안한 방어력을 가진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이 프랑스군의 생각은 베트남쯤이야. 뭐? 비엔민군? 웃기지 말라 그래. 우리는 수송기로 물자를 실어오지만 가진 건 몸밖에 없는 베트남인들이 뭐 이 밀림을 뚫고 들어와봐야 소형 박격포가 다겠지. 맨몸으로 밀고 들어오면 우리는 쓸어버리면 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방어에 그리 치중해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비엔민군은 계속해서 계곡 주위로 수비대를 집결시킨 다음에 동쪽이랑 북쪽에 나뉘어서 포위한 채 그곳에 프랑스군의 진지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가 곡사포, 박격포, 대공포, 무반동총 등을 기동력을 위해서 무기를 부품 단위로 분해를 해서 운송을 해서 정상에서 재조립을 했고 그렇게 끌어모을 대로 끌어모아서 병력면에서도 화력면에서도 우세해지자 1954년 3월 13일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게 됩니다. 자, 일제히 공격을 시작했는데 비엔민은 분당 50발의 포를 발사하면서 시작과 동시에 압도적인 화력으로 프랑스군의 북동쪽 전초기지를 순식간에 함락시켜버립니다. 당시 비엔민 포병은 장거리 곡사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능력이 되지 않자 삽을 들고
땅굴을 파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숨은 채로 직사 화력을 쏟아붓습니다. 곡사가 안 돼? 땅을 파! 직사로 하면 되지? 이에 당황한 프랑스군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다음날 북쪽 진지가 함락됩니다. 하지만 프랑스 군대도 놀고 있지만은 않아서 나름 바로 수비를 했기 때문에 비엔민 측에서도 전사자가 한 8,000명 정도에 달했으나 비엔민 군은 이에 굴하지 않고 눈앞에 쌓인 전우의 시체를 밟고 철조망을 넘어서 프랑스군 요새로 계속해서 진격합니다. 그들은 고지대를 장악한 뒤 비행장에 정밀 포격을 가하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활주로가 파괴됨에 따라 비행장이 폐쇄됩니다. 순식간에 쏟아져 나온 비엔민에 의해 거점을 하나하나씩 뺏긴 프랑스군은 후방으로부터 증원이 어려운 가운데 점차 고립되어 갑니다. 아까 이 딩딩푸는 잘되면 적을 유인해서 몰살시킬 수 있지만 잘못되면 첩첩산중 계곡에서 함정에 빠질 수 있으며 워낙 외진데라서 비행기로만 병력과 물자 수송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말했었죠. 때문에 증원부대를 공수시켜서 수비대를 구출하려는 작전을 시도했으나 항공기까지 모자라서 실패하고 맙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프랑스군은 계속해서 미군이 올 거라고 믿었어. 왜냐? 계속 물자를 도와줬으니까. 병력도 도와줄 거라고 믿고 있었어. 뒤통수 진짜 시계 얻어맞았지. 자, 일주일간의 개활지 총공격이 끝난 뒤 수많은 인명피해가 난 비엔민은 전략을 바꿔서 이번엔 참호를 파서 접근을 합니다. 우리가 개활지에 있었어? 너네들이 화력이 좋아? 그래? 참호를 파면 되지? 때문에 이후 1개월간의 전투는 참호전 양상으로 흘러가면서 제대로 된 의약품과 보급이 없었던 비엔민은 수많은 사상자가 나며 사기가 점점점 저하되었는데 프랑스 역시 순식간에 폭풍 싸대기를 얻어맞은 뒤라 이에 대응할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지지부진한 전투를 계속하며 5월 전투의 막바지로 접어들자 비엔민은 프랑스군의 사기를 꺾기 위해 한 가지 묘안을 냅니다. 묘수를 내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노래를 불러요. 무슨 노래를? 프랑스의 레지스탕스 노래를 사방에서 부릅니다. 그렇게 56일간에 걸친 치열한 격전 끝에 카스트리 준장은 항복을 선언했고 그 결과 비엔민에서는 사상자가 약 2만 3천 명이라는 거의 절반의 손실을 입었는데 프랑스에서는 약 만여 명이 포로로 잡힙니다. 절대적인 피해로 따지면 비엔민이 훨씬 컸으나 비엔민은 아직 엄청나게 많이 남았잖아. 2만 3천 명 죽었으면 한 2만 7천 명은 남았죠. 그리고 전투의 결과로 따졌을 때 압도적인 비엔민의 승리인 거죠. 결국 5월 7일 프랑스 식민군은 항복하고 맙니다. 이렇게 디엔비엔푸에서의 승리는 프랑스의 베트남 지배를 종식시키게 되었고 즉 이 전투로 말미암아 프랑스의 대인도차이나 정책은 철수로 완전히 굳어지게 됩니다. 딩빙푸 전투 이후 프랑스군은 완전 철수를 하고 1954년 7월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네바 협정에 의해 휴전 협정을 맺고 프랑스군의 철수와 함께 북위 17도선을 휴전선으로 설정을 하고 8km의 비무장지대를 설치하며 2년 내에 남북통합선거를 실시한다라는 합의가 나온 걸로 8년에 걸친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생각할수록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남이랑 북이랑 나뉘어가지고 막 잘라가지고 비무장지대 막 설치하고 이거 막 그쵸 되게 비슷하죠 우리나라랑. 하지만 프랑스가 1949년에 바오다이 황제를 꼭두각시로 세운 베트남국을 아까 완성을 해놨잖아요. 일본군이 괴뢰정부를 세웠다가 실패하고 그 다음에 또 프랑스가 개입을 해서 또 세웠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이걸 정통 베트남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프랑스가 나가 떨어진 뒤에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로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총선거가 실시되어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되는데 미국은 남베트남에서의 군사 경제 원조를 본격화했어요. 이때부터 베트남 전 민족은 미국에 대항하여 항전을 결심하게 되었고 당시 남베트남에서는 부패의 극을 달리던 정권이었던 바오다이 황제의 베트남국은 1955년 10월 26일 국민투표로 무너지고 베트남 공화국이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대통령으로 선출된 응오딘 GM은 미국의 원조를 받아서 이 눈먼 돈이 점점점 넘쳐나면서 급속도로 부패하기 시작했고 이 응오딘 GM의 일족들이 국가 요직을 독점하면서 미국 원조금은 경제개발이 아닌 사치품 수입으로 낭비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심지어 이에 반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자 아 우리가 이걸 하면 안 되겠다가 아니라 아 그래? 니들이 이걸 반대했어? 그렇다면 나는 비밀경찰을 조직한다! 이래서 비밀경찰을 조직해서 나한테 반대하는 사람을 다 툭 시켜버립니다. 그 결과 국민들이 등을 돌리며 응오딘 GM 정권은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1955년 말 동커이라고 불리는 총궐기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1960년 11월 20일에는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 결성이 되었는데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슬슬 다음 시간에는 미국의 개입이 시작이 되면서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시작되겠죠. 다음 시간까지 기다려주세요. 착착착착.